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파도 알문조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실전 모양으로서 백이 젖혀서 백이 살자고 나온 장면인데요. 이 백을 살려주면 혹은 뭐 껍데기만 남겠죠? 백을 공격하는 법. 백을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다. 살려주면 자꾸 버릇이 돼요. 혼내줘야 되겠습니다. 과연 어떤 식으로 혼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물러나는 수는, 아, 이거 안 됩니다. 이거 막으면은 여기 약점도 있고, 뭐 살자고 이렇게 하면은, 아, 이것도, 뭐, 여기 뭐 붙여서 뭐 패를 하고 뭐 하고 하지만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가지고 흙이 싸우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강력하게 막고,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뭐볼 것도 없이 단수치겠죠? 이거 있으면 안 되겠죠? 그렇다고 이게 뻗는 수는요. 이게 지금, 이게 단수치면 아니어주죠? 이거 나가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. 패가 돼서. 장문을 씌우면 여기 나와서 여기 끊으면 또 이거 아 이거 단수 쳐야 되는데 이거 뻗어야 되죠? 어허 이거 단수 치고 이거 바둑을 한판더 해야겠는데요. 나가면 이거 나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쪽을 단수 치고 또 나가면 뭔가 이거 걸려든 것 같은데요. 이거 축이잖아요. 이거 막히면 안 되는데 이거 나갈 시간도 없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. 어허, 이거 곤란한데요. 그래서 여기서는 자, 여기 처음부터요. 이렇게 막고 단수 칠때 뻗지 말고요. 이렇게 강력하게 단수를 칩니다. 만약에 따는 수는 이렇게 쳐 가지고 여기를 이어버리면은 이쪽 백은 뭐살 길이 없고요.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가 없습니다. 약점이 없어요. 이건 안 됩니다. 그래서 백이 여기서 이렇게 칠때 여기를 이렇게 뻗어서 나갈 것입니다. 이때 호거를 쳐서 여기서 이 단수는 뭐 친다 해도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나가면 아 이거 지금 몇 발자국 못 나가겠는데요? 그렇죠? 이거 따면은 이거 안 되겠고요. 그냥 따면 장문 쳐서 이것도 나갈 길이 없습니다. 예. 여기서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해볼까요? 여기 든다? 그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 통째로 통통하게 잡아버리죠? 그러면 단수는 기분 좋아도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, 여기. 여기는 단수. 이래놓고 폴짝 뛰든가 하면은, 아, 이건 통닭됐고, 이거 싸우면 안 되죠? 아, 이거는 바둑이 이게 초반에 끝나겠는데요? 그래서 다시요. 강력하게 맞고 단수 칠때 대단수 쳐서 이렇게 뻗으면 호구 쳐서 따면 장문 쳐서 이몇 발자국 못 나가죠? 요렇게 나가면 예. 이거 요 싸움이 요렇게 나가면 이어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죽고 이 돌은 또아 이것도 패석이 됐죠? 아, 이건 백이 상당히 곤란해지는데요. 그래서 여기서 막고 놓고 대단수 치고 놓을 때 이렇게 하고 치면은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백이 어디 달리 두는 방법이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어버리면은 이건 죽었고 이 돌은 또 패석이 됐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하고 치는 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. 따면은 장문이요. 이렇게 해서 봐도 알문좋은 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